오늘은 이 사람의 심리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코너입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이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누구를 할지 진짜 궁금하시죠? 그 전에요, 이 황심소의 이 팬레터가 왔어요. 황심소 북한 관련 방송을 들은 후 저의 의견을 보냅니다. 황상민 박사님이 정리해 주시는 대답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이런 방송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새겨듣고 정말 평화로운 한반도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물론 김어준이라는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지만 박사님과 김어준 등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맡은 바를 나눠하는 것은 제게 귀감이 됩니다.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더욱 용기를 갖고 생활하겠습니다. 황심소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참 지지해 주시고 사랑의 황심소를 참 지지해 주시는 분이 김어준하고 나를 비교했으면 뉴스공장 뭐 파파했어 이런 거하고 비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김어준 씨가 하는 프로를 제대로 본 적이 없고 황심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뉴스공장이나 파파했어 네. 또 간혹 들어야 돼요. 이 나라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뻘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속았는가 그런 걸 보면 또 조금 알 수도 있잖아요. 황심수만 이 듣고 있으면 뭐 훨씬 마음이 더 편하겠지만은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궁금한 사람 어떤 사람 사연이 온 거예요? 한번 근데 누구시죠? 저 윤쌤입니다. 윤쌤. 그리고 지금 누구세요? 편식 안 하고. 예, 이 사람이 궁금한 저는 민짱입니다. 민짱. 네. 자, 그러면 어떤 사연인지 좀 읽어봐 주세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람은요, 김생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김구라 씨가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생민 씨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대중들이 평소에도 막말을 하는 김구라 씨를 퇴출하라고 서명운동을 한 사안입니다. 평소의 막말 발언과는 달리 대중들은 김생민 씨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의 전형으로 감정이입하여 이 자체를 비웃었다고 불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가 욜로족과 염전족을 비교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김생민 씨는 개그맨으로 데뷔하였으나 25-26년간 리포터로 활동하며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1-2개월 전부터 현재 팟캐스트 순위 1위인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 첫 전성기를 맞이하여 TV 프로그램에도 거의 처음으로 패널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김숙 송은희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의 작은 코너로 시작하여 인기를 얻어 분리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이 자신의 영수증을 보내면 김생민 씨가 주로 항목을 평가하며 주로 소비 활동에는 stupid 평가를 저축, 적금, 가족들에게 하는 소비의 경우는 great 평가를 보내주며 앞으로의 개선점을 이야기해주는 컨셉입니다. 15-6년여 전에 짠돌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 다음에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는 일반인이 TV에도 나오고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역행하는 듯한 절약, 저축, 지향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 또한 위 프로그램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김생민 씨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생민 씨는 티끌모아 태산의 전형으로 저축,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자수성가하여 현재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온 가족들이 작은 방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모여있는 등 근검절약하면서도 예전부터 가까운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는 인색하지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 유재석 씨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흐뭇해하는 착한 리얼리스트입니다.
김생민 씨는 연예가 중계에서 리포터로만 활동하다가 최근 처음으로 인터뷰이가 되어 감정이 복받쳐 오열하며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시대를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근검절약의 컨셉으로 귀환하는 것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김생민, 이 사람 누구인가? 진짜 김생민 씨가 누군지 저 사실은 전혀 몰랐는데, 이 유재석 씨와 같은 착한 리얼리스트인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네네. 이거는 어떤 심리를 반영할까요? 이런 착한 리얼리스트에 열광하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대중 심리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리얼리스트처럼 살아야 된다? 리얼리스트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죠. 리얼리스트로 사는 것만이 살 길이다. 왜? 로맨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휴먼으로 살기에는 너무 허당일 것 같고 아이디얼로 살기에는 너무 더 힘들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리고 아이디얼리스트로 사는 인간들은 잘라! 이러면 잘려! 그래서 김구라. 김구라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싸가지 없는 아이디얼리스트의 모습이라고 느낌이 오세요?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뭐 지금 라디오 스타인가 뭐 거기서 김구라 씨가 김생민을 조롱을 했다. 으아, 그거 아이디얼리스트하고 리얼리스트가 같이 앉아 있으면 리얼리스트는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완전 밥이지 뭐. 그리고 그 밥은 주로 뭐로 가지고 무슨 밥이 돼요? 완전 떡밥이지 뭐. 아이고 그렇게 사니까 좋아요. 아이고 참 찌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다, 이 소위 말해서 김구라 씨가 이 나온 출연자한테 남을 깎아내리는 화법을 쓴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아이디얼리스트는 그 합법밖에 몰라. 그거 왜 쓰지를 못해. 아니 김구라 씨가 와 놀라워요. 존경합니다. 저는 평소에 흠모했습니다. 이렇게 대하는 법 봤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김구라 씨가 그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구라 씨 이 사람 잘생겼어요? 호감은 아니죠. 호감 아니죠. 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요? 없죠. 아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아는 게 많아? 그것도 아니에요. 김구라 하면 막말의 대명사인데 무슨 배운 게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충분히 김구라를 까고 이 김구라를 비꼬고 김구라를 깎아내렸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황심소에서 패널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중간에 말 똑바로 해요. 아니면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하시죠. 그렇죠. 이거는 다 김구라 씨가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을 가졌거나 또는 심지어 삿대질. 삿대질은 뭘 삿대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정말 아이디어를 대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김구라 씨는 본인이 자신의 캐릭터, 아이디얼리스트 캐릭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므로써 나름대로 이 연예계에서 별별로 없는 김구라 씨가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성공한 커리어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예계에 아이디얼리스트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알겠죠? 네네네. 그런데 그 척박한 연예계에서 김구라 씨는 아이디얼 캐릭터를 잘 부각시켜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김구라 씨가 아마 유재석이 나왔으면 그럼 김구라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똑같이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생민이가 하는 드라마는 팟캐스트 1위고 상민이가 하는 드라마는 팟캐스트 뒤쪽에 있어요? 왜냐면 상민이는 아이디얼리스트고 생민이는 리얼리스트니까. 그건 뭘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의 대세는 리얼리스트의 삶이 지금 대세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김생민 씨는 그 리얼리스트의 대세를 타고 있는 거고 아이디얼리스트는 그 대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쯤 오려나요? 그럴 때 더 놀라운 거는요. 대한민국에서는 뭐를 부르짖었어요? 창조경제, 혁신적 사고,
창의적인 인간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죠. 없으니까 리얼리스트가 그거를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창의적인 거, 혁신적인 거 말로 하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 방식은 리얼리스트의 원단으로 그렇게 살려니까 어때요? 상당히 찌질하고 본인도 그렇거든요. 그럼 그걸 가장 멋있게 포장하는 방법. 착하다. 아, 저렇게 살면 잘 산다. 돈도 모았대. 그러면서 훌륭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찌질하지만은 훌륭하다고 믿고 살 때. 그러니까 김생민 씨는 완전히 이 리얼리스트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더라도 돈만 벌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인데 그거를 또 이 김구라가 아이디어인 김구라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까발리는 거지. 네가 돈 좀 벌고 지금 성공해도 야 성공하고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그러니? 왜 돈 벌려고 그러니? 아니 돈 좀 벌었으면 좀 쓰면서 지내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고 솔직한 거지. 돈 그렇게 벌어놓고 좁은 방에서 에어컨 틀면 그걸 궁상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음아는 그래 나도 오늘도 열심히 돈을 아끼고 성실하게 일해서 언젠가는 빚달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믿는 그 리얼리스트한테 완전히 소금 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리얼리스트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삶이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노골적으로 던지는 거에 대해서 그 리얼리스트 분들이 상당히 분개하는 그 상황을 지금 재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김구라가 남을 깎아내리는 합법, 비꼬는 말투,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 삿대질 이런 거를 누리꾼들이 지적했다면 그 누리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리얼리스트. 리얼하게 리얼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김생민이 본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김생민처럼 언젠가 성공할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여전히 우리 가족들은 조그만 방에서 에어컨 틀고 겨울엔 조그만 방에서 난로 앞에서 있고 그래서 뭐 생선 한 마리 갖다 놓고 그거 우리 나눠 먹고 그러면서 우리 패밀리 잘 먹었다고 하고 지금 뭐 드라마 찍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래도 아껴야 잘 살지. 그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신가요? 503호 그분요. 어? 503호 그분요. 웃기는 건요. 이 여름에 청와대에서 에어컨도 안 틀고 전기가 부족했어요. 이러면서 에어컨도 안 틀고 그러면서 땀질질 흘리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세요 하면서 선풍기 틀어라고 그랬다는 거. 그분이 그러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용기 타고 다니면서 지냈던 거 그거 기억나세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리얼 분들 503호 그분이 청와대에 계실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기를 아낀다고 에어컨도 안 켜시고 선풍기를 타셨대. 오, 그분이 진짜 우리 국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 이게 소위 말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쏟고 나서 나중에는 아, 이게 나란가 이게 쏟았구나. 그러다가 또 지금 사실 지난 9월, 8월, 9월이 지나면서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 아이디얼이나 로맨티스트 성향에서 거의 리얼 모드로 새롭게 전환한다는 느낌을 아주 많이 느껴요. 그런데 어쩌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되면 뭔가가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바뀐 건 대통령이고 그대로다라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해도 그대로 느끼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전체 그래 그래도 그냥 돈 모으고 내만 일단 잘 사는 게 최고로 좋다 이런 심리 상태로 확 바뀌고 있다는 게 8, 9에 아주 뚜렷하게 내가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이 라디오 스테 김구라 김생민의 논란이 나온 거 보면서 오 마이 갓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지금 김생민 씨 논란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네,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현상이네요 정말 그 이상의 의미가 뭔지 지금 이게 그냥 이 하나의 그냥 이슈로 나온 사건인데 이분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면서 나라에까지 그렇죠 네. 리얼들이 네. 왜 황심소를 듣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죠? 네네 네. 지금 재밌는 게 김생민 씨가 영수증을 보고 항목을 평가해서 주로 소비 활동에는 쓰비 그리고 저축 적금 가족들에게 하는 소비에는 그레잇 이러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옳은 것인가요?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을 딱 해서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너 분발해. 이런 도장 찍어주면 딱 받으니까 오 잘했대. 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확인하는 그 마음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방송, 어떠세요? 방송을 되게 재밌게 들었었는데 네. 뭔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네요. 씁쓸하네요. 알겠죠?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래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받으면 그래야 지금처럼 계속 잘 살면 되죠. 지가 노예로 사는지 지가 좀비로 사는지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사실 착하게 산다는 거 뭐 그거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리얼로 원단으로 사시는 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 돈에 연연하고요 그러면서 자식이나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하지만요 돈 못 벌어오는 자식이나 가족이 있으면요 거의 원수 대접하듯이 대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계속 아빠 돈 쓰고 있을 때 그래 내가 다 돈을 버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얼마든지 써 그래 뭐 하고 싶니 이번에는 어디 여행 가고 싶니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리고 내가 카드 줄 테니까 너가 긁고 싶은 대로 긁어 이렇게 할까요? 이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네. 사람들이 잘했어요 great stupid 이러면서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낙인을 받고 싶은 거는 그거는 1등거 2등거 너는 죽어 이러는 마치 등급 받고 싶어하는 그렇죠 1등급 2등거 특 A등거 이건 어디서 많이 하는지 알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요? 아니에요 소 도축시장에서 소 등급 매기는 거예요 돼지 등급도 그렇게 매겨요 결국에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 삶의 방식,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답을 찾는다고 또 그게 좋다고 그냥 맞아, 나도 잘해야 되는데 저 잘했죠? 이 상황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분들이 그런 의도로 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에이. 근데 그 밑바닥에 깔린 심리는 저 잘 살고 거. 있는 건 맞죠? 그거는 소가 그동안 잘 지냈다가 1등급한테 주인님 뿌듯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턱에 있는 거 받았어요. 주인님 저는 가지만 주인님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세요. 어떤 소는 도살장으로 가더라고요. 모든 소는 도살장으로 예. 가요. 등급을 예. 받으면. 예. 근데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인님은 뿌듯하겠죠. 가더라고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의 방송에서 이 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그런 등급을 받는 삶을 확인하고 싶고 또 그래야지만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심리 상태. 그래서 얼마나 재밌어요. 이 김구라 대출하라는 그 방송에서 라디오스타에서 김생민이 커피를 돈 내고 마시려 하지 않고 음악을 무료 1분 미리 듣기로만 듣고 사실 나도 그런데 가족들과의 여행을 위해 적금을 들고 그렇지는 않아요. 출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명품백을 선물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리얼리스트로 살아가면서 잘 산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네네. 아니, 출산 우울증으로 이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명품백을 선물하면 우울증이 나고 명품백이 나를 멋있고 나를 성공적인 인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믿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 아이, 저는 마누라한테 명품백을 그렇게 자주 사주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꼭 합리화하는지는 몰라도요. 근데 그거를 MC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프로그램 퇴출하라고 하는 이 누리꾼의 심리. 내가 정답이라고 믿었던 거를 쟤는 아니라고 그래? 너 나쁜 놈이야! 이런 거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찍기만 하면 우리 박정희의 딸이니까 경제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더욱 잘 살게 만들 거라고 믿었던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저 자식 죽여버려! 저 자식 잘라! 그래 자르고 나중에 머리를 내요! 우리는 써봤나? 근데 WPI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 사건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간다. 김구라 씨가 한 것도. 우리 사회가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성향이 네네, 있는 네네. 사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네. 알면 괜찮아요. 김구라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대표적인 거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 욜로족 뭐 이런 거. 네네. 또 염전족. 뭐 한때는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이 북유럽 덴마크의 욜로족을 지향한다. 뭐 행복을 찾아서 북유럽을 가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소리 싹 없어지고 네. 뭐 염전족 김생민 그게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거는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부 있으면 이 나라가 진짜 좋아지고 내가 미래의 희망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었는데 나라는 그대로고 어쩌면 더 알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이 두려움이 그거를 확인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김생민 씨라는 이 캐릭터 가장 리얼리스트 어떻게 보면 착하다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돈이라도 좀 모으고 좀 잘 살지 않겠나라고 믿는 이 캐릭터에 내가 열광함으로써 내 불안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믿게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난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캐릭터와 리얼리스트의 착한 리얼리스트의 캐릭터와 아주 뻔뻔한 또는 여전히 어찌됐든 아이디얼리스트로 지 잘났다고 지 마음대로 사는 아이디얼리스트가 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나와가지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으로 보이는 행동은 다 거슬려. 그래서 아주 인성이 나쁜 놈으로 찍혀버려. 네. 그렇지만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왜 대통령도 바꾸고 정권도 바꿨는데도 계속 더 징글징글한 이 과거의 구태를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나라를 바꾸고 또 바뀐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지 제대로 바뀐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막연히 적폐청산 바꾸면 뭔가 저절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지냈기 때문에 독재 정권 시대에는 3S,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뭐였죠? 스크린, 영화 이걸로 가지고 대중을 현혹했으면 박근혜가 집권하거나 이명박이 집권할 때는 뭐로 가지고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했어요? 다 먹방!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하는 거로 가지고 이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로 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하는 그 심정으로 프로를 만들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저렇게 먹으면 냉장고에 있는 것도 파먹고 이 어디 땅속에 있는 것도 파먹고 바다에 있는 것도 파먹고 다 파먹으면 그냥 파먹고 죽을 때까지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맛이 떨어진다 싶으니까 이제는 다시 아껴야죠. 아끼고 등쳐먹고 삥 뜯어먹고 얻어먹고 그래도 돈만 굳으면 우리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누구를 욕한 거 아니죠? 네. 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 라디오스타 뭐 김생민 조롱 논란 거기에서 김구라가 사과할까? 뭐 김구라가 사과한다고 했으면 달라지겠어요 그 네. 인간이? 그리고 이런 논란이 되니까 김생민 씨는 더 떠질 수도 있고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김생민 씨 손해본 것도 없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이디얼들은 더 이상 뭐 목소리 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회에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 내가 돈만 더 조금 더 잘 벌기만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잘 살 거라고 믿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은 공무원, 공시생 또는 교사, 교사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에는 교육부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자리가 없단다 얘야 이렇게 되는 그런 얼마나 사기를 당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맞나요? 그건 누가 특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한 길을 찾아야 되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대를 불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시 금금전략의 컨셉으로 기한하는 건 아닌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뭐 어느 시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요. 당군 이래로 최고로 잘 사는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재벌 회장님이나 항상 직원들한테 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철학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십시오. 삼성의 모토 있잖아요. 마른 수분도 또 짜가지고 더 이 사람들의 진물을 짜낸다. 그게 삼성이 성공하는 아주 유일한 법칙이었는데 그거를 이 나라에 다 적용하려는 그 프로그램에 지금 우리가 열광한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현상인지 네. 궁금하다고 해서 네.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대한민국의 대중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그 대중이 추구할 때 남은 거는 그래요.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부회장님이 꼭 무죄로 풀려나오시는 그날이 오기만을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지낼게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았으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잘 살지 않겠어요. 왜? 왜 우리 회장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씨가 무슨 돈을 먹었다고.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먹고 좀 지낸 거 그게 뭔 큰 죄라고. 아 비아그라 아니고 포도주사였나? 뭐 그랬다고 했어. 뭐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왜 감옥에 가둬야 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죠? 네. 극단적인 분들은. 네. 똑같은 그 심리 상태인 거예요. 똑같다고 하니까 너무 좀 놀랐어요. 아 본인은 아니라고? 예, 뭐 본인이 그렇다고 이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박근혜를 풀어내라 뭐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김구라를 잘라라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일맥상통하는 막 심리라는 걸 좀 느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그랬어요.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윤쌤이었습니다. 윤쌤. 네, 민짱입니다. 민짱.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쌤.